그러면 오늘 주제가 어떻게 되는 거죠, 과장님? 아, 부장님? 주제는 뭐 카톡방에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아니, 카톡을 했어요? 어제 했잖아. 그게 아니고 개판인데. 아니, 뭐를 말하고 싶은 건데? 아니, 나는 돌아가고 있는 거야. 같은 새끼야. 그러니까. 아니, 눈치를 좀 챙겨. 아니, 있는 그래. 거야. 거기 끈다고 새끼야. 그러니까 네 한 번에 알겠어, 개야. 선생님 왔습니다. 왔어? 네, 잘 지내셨어요? 배가 많이 아프다. 그러니까 계속 아프시더만. 괜찮아. 딴 사람들 왜 안 오지? 지금 5분 지났는데? 예, 안녕하세요. 너 왜 늦었어? 지금 몇 시야? 운동하다 왔어. 요. 운동하다 왔어. 아, 운동하다 왔어요. 지금 몇 시야? 촬영 시작 몇 시까지야? 5분 늦었는데? 5분 늦은 거 아니야? 5분 늦은 거 아니야? 늦었는데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죠. 아니, 와야 촬영을 하지. 앉아. 아니, 그 양대리 안 왔는데? 앉아. 아, 양대리가 와야 뭐 다 같이 뭘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양대리는 원래 들려오는데 항상 늦어. 오씨, 다 나와있었네. 그러면 안녕하세요. 재상. 오셨어요. 재상. 재상이가 아니고. 재상이가 아니고. 선생님. 컨셉 확실하게. 지킬 건가? 까먹었어? 까먹었어. 선생님, 근데 늦어서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 지킬 건 지켜야지. 양대리. 양대리. 예, 늦었습니다. 예. 근데 이마에 뾰루지가 귀엽게 하나 나셨는데. 예, 피곤해가지고. 술 드신 거 아니죠? 요즘 아니, 술 많이 드시던데. 아니, 피곤해가지고. 어제도 술 드셨어요, 형님? 안 먹었어. 나를 무슨 알코올 지정배기로 만들고 아니, 시즌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다니까? 다이어트 하고 있어. 세상 다 알아. 오케이. 그러면 오늘 주제가 어떻게 되는 거죠, 과장님? 아, 부장님? 주제는 뭐. 뭐 하라고 시키셨잖아요. 사실 내가 지금 머리 남지가 않아 생각. 아니 아까 전에 그 커뮤니티 그 아니면은 아니 그 아니었잖아. 우리 카톡방에서 얘기한 게 그게 아니었잖아. 아니 그런가? 그러면은 일단 그 저번에 상황극 짠 거 자기 역할 짠 거 있잖아요. 그걸 자기 소개를 해? 자기 소개를 한번 할까요? 그거 난 어디서 갖고 이거를 얘기하라고 이건가? 몇 살이고 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개판인데. 아니 뭐를 말하고 싶은 건데? 아니 씨발 나는 돌아가고 있는 거야. 병신 같은 새끼야. 그러니까. 아니 눈치를 좀 챙겨. 아니 돌아가고 있는 거야. 병신아. 너는 그게 문제야. 못 알아들으니까. 정신 차려. 뭔 소린지. 지금부터. 근데 왜 군대말을 하라고. 아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 나도 또. 아니, 이거는 알아서 편집을 해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중간에 그건 지켜야지 롤을. 그냥 갈기면 돼. 그냥 아무거나 갈겨. 가보자. 아 네 부장님. 네. 지금 우리 캐릭터 이름이 이렇게 들어올 때 옆에 자료하면 나갈 거예요. 거기에 뜬다고 씹삭겨. 그러니까 네 한 번에 알겠어 개삭겨. 좋다. 그래 아무튼 뭐 카톡방에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아니 카톡을 했어요? 어제 했잖아. 주제 우리가 이제 뭐 야, 그 어떤 너와 역할이 뭐야? 내 역할? 사원. 사원이잖아. 나 그거에 대한 이제 자기소개를 하자 이거지. 아, 아니 쟤는 이미 했고 내가 말하는 건 이제 우리는 이 주제를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커뮤니티 내가 말한 게 있잖아. 커뮤니티. 아, 그러니까 그거 이제 얘기하려고 하잖아. 그래 그거 아, 하자. 그거 하자. 있다고 지금. 아, 커뮤니티. 네 부장님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 아니, 그래.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쨌든 그 몬스터짐이라는 회사가 잠깐만요. 이거 아, 나 열받아서 안 되겠어. 왜? 아니, 왜? 아니, 그러니까 이거 안 나가도 되는 건데, 씨발, 지금 촬영한다고. 형, 지금 시즌 들어갔다고. 들어왔어, 다른 거 알았어? 네, 형님. 아. 시작하시죠. 아, 확실하게. 네, 부장님, 커뮤니티입니다. 아, 잠깐만요. 지금 집중이 안 되는데, 나도.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 아, 커뮤니티. 네, 그걸로 가시죠. 잠시만요. 어? 지금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진짜 올라왔어? 좋은 PT쌤 어디 없나요? 물음표. 야, 아니 그 아까 볼컵으로 하자며. 아니 붕신아 이거 하자. 아니 볼컵으로 하자. 아니 지금 아니, 야 들어봐. 그냥 봐봐. 아니 일단은 아, 들어봐. 이거 안 나가는 건데 봐봐. 여기 좋은 PT쌤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왜 그래? 등 운동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 있지? 이게 최신 업데이트 됐잖아.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저희 한번 토론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부장님? 최근에 PT를 받기 시작했는데 맨날 핸드폰 보고 대충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약정한 것만 하고 쌤 바꾸려는데 좋은 쌤 어떻게 고르는 걸까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다 그래도 센터 운영을 다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직원이 PT 중에 핸드폰을 본다. 핸드폰을 본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정말 회원님한테 송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잠깐 쉴 때 핸드폰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것도 아니, 그것도 나는 일단 핸드폰 보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거고 쌤을 바꾸려고 하는데 좋은 쌤을 어떻게 구하는 거니? 좋은 쌤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설정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서 과장이 생각하는 좋은 쌤의 기준이 뭐야? 좋은 쌤의 기준은 친절해야 한다. 친절만 하면 돼? 운동은 일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이제 그리고 식사나 하셨어요 그런 것만 하면 돼? 최소한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고 있다라는 증명 아닐까요? 다음에 한번 강사원이 한번 얘기를 해보게.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약속. 약속 시간은. 근데 왜 아까 강사원은 약속을 그렇게 안 지키나? 나는 PT 쌤이 아니고 사원이기 때문에. 그 PT 샵을 하고 있는 거. 아니 아까 전에 그 화장실 갔다 왔어요. 아니. 아니 아 갑자기 이렇게 무이잖아요. 아,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대화 소리로 동료들하고 아니 그 일단 촬영을 해야 아니, 그 제가, 분량을 뽑을 거 아니야. 네 캐릭터가 그냥 억울하면 돼. 아 그거 형이. 야 형이 할게. 형한테 해봐. 형한테. 형이 할게 이거. 장대리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좋은 선생님, 좋은 직원에 대한 그 정의가 있어요? 아 저는 일단 그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에서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새끼들 일단 안 됩니다. 시간 약속. 이게 왜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아니 시간 약속은 내가 말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네가 한 걸 지금 예시를 돌려준다고 형이. 아, 지금 내가 네 캐릭터가 어떤 건지 알려준다고. 똑같이 상황을 돌려도 아니 지금 아니 새로 네, 하는 게 아니고 네 캐릭터가 어떤지 보여준다고. 니는 그냥 코미디만 생각하니까 그래. 답답해서 그래. 진짜 진지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네 거 할 거 보여주는 거야? 어떤 캐릭터인지 무슨 말인지 알지? 니는, 형이가 니는 그럼 그러니까 니는 그게 아니고 자 니라고 하니까 니라고 하지 요. 형이라고 해야죠. 형 진짜 지금 진지해. 형은 촬영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나 코믹 말고 네 캐릭터를 네가 하지. 아 저거 네 하니까 저도 네는 그럼. 얘가 이해를 잘 못해서 네 캐릭터가 뭔 네가 봐봐. 네가 얘기를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두여가. 그럼 얘가 근데 너는 왜 늦었나? 라고 하면 너는 그거에서 그냥 억울하게 당하면 되는 거야. 몬짐상사 캐릭터가 그래. 너 캐릭터가 노익스 강을 원하는 게 아니고 노익스 강이 여기 강주혁이라는 애가 여기서 다른 모습 보여주고 싶다며. 아니야? 응, 씨발! 답답해서 그래, 진짜로. 어? 아니, 진짜 진심이야, 이거. 나 자꾸 웃으니까 하는 게. 아니, 촬영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정해주세요. 맨날 나한테만 근데 나한테만 봐봐. 봐봐, 봐봐. 잘 봐. 잘 봐. 아, 봐봐. 지금처럼 이제 현실로 돌아가니까. 알았어. 알았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니, 너 이거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이해가 지금 안 돼. 아, 이해는 하고 너도 잡고.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그. 강도역! 정신 차려. 너한테 안 하잖아. 넌 나랑 같은 친구인데. 아니, 그냥, 아니 이제 직급이 있잖아. 이제 직급이 있잖아. 아니, 친구인 거는. 그치, 이제 직급이 있잖아. 왔다 갔다를 잘 해야 된다, 이거지. 왔다 말하고. 갔다를 잘 해야지. 지금도 모르겠어. 진짠지 가짠지 모르겠어. 에, 가보자. 이런 선생들은 피해라, 이런 거. 그 진짜 여기 적힌 대로 막 핸드폰 보거나 갖춰지지 않았는데 그냥 가르치는 거지. 이제 본인. 이랑 동급인 거지 그 가르치는 회원이랑 회원이 회원을 가르치는 경우 아니면 경우지. 자기랑 똑같은 수준인데 운동 좀 했다고 가르치는 애들이 요즘 많거든요. 다 나가 뒤져야 됩니다. 아니 이게 억울해요. 나는 진짜 몇십 년 동안 하고 막 공부해서 체육하고 강사원 말 잘했네. 최대 입학하고 막 다 했는데 그치. 현실은 내가 막 나 같은 애가 아무것도 없는 애한테 가서 돈을 주고 배우고 있잖아. 아니 두혁이가 무서워요 지금. 네, 무서워요.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 이게. 두혁이 지금 슬슬 올라오고 두혁이 원래 하면서 끌어올려고 그러네. 아니 이게 양대리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뒤져야 돼. 양대리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PT쌤의 기준이란?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내가 이 금액이 5만 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5만 원을 이 사람한테 받는 거에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저 사람한테 5만 원을 받으면 5만 원에 대한 대우를 확실하게 해요. 왜냐면 최저임금이 만 원이면 다섯 배를 내가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5만 원의 가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야 돼요. 그 가치를 알아주려면 일단 회원의 몸 상태나 걸어왔을 때부터 우리가 주혁이가 말한 대로 지식적인 게 없으면은 주혁이를 강원도 저기 땅끝 마을 정말 진짜 북한만 가까이 살고 있지만 감자로 결제하는 거 그렇지 저 북한까지 애들이 왜 가냐고 주혁이한테 그쵸. 팬심 때문에 가진 않아 맞습니다 처음에 팬심 때문에 오지 두 번 안 와 그 내면에 나를 끈 거지 그렇지 그러면 시합을 좀 나가야 된다 트레이너 선생님들 아, 당연히 나가야죠 당연한 거고 당연해요 근데 혹시 일반 회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대회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나가야 돼요. 아니 나가야지. 대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산 동호회를 하시는 취미반이시단 말이에요. 에베레스트산 갔다 온 사람이랑
동네 모학산 올라갔다 온 사람들이랑 동호회에서도 레벨이 달라요. 레깅스 모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대회죠. 대회도 대회죠. 레깅스 모델은 어떻게 뭐든지 무슨 아니, 대회를 나갔다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 높게 사주는 거야. 어슬레틱 모델 그랑프리 했었거든요. 아, 총바지. 저, 넘어가자. 뭐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자고. 네. 야, 내가 재밌는 거 발견했어. 아니, 재밌는 거 하지 말자니까, 형님. 아, 형님. 아니, 부장님, 그. 아니, 봐봐. 재밌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좀 재밌는 걸 봐. 그러니까 이제 뭐. 안녕하세요. 4개월 차 헬리니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맞을까요? 하고 지금 인바디가 올라왔어. 인바디 망치로 다 부셔버려야 돼. 아, 이거 진짜로. 아, 그치. 인바디 안 된지도 진짜 오래됐다. 도구.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인바디는 도구야, 도구. 재고 한 1분 뒤에 재도 달라지는 게 인바디입니다. 아까 강사원이 말했듯이 인바디는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헬리니들은 이게 또 재밌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또 한번 평가를 해줘보자. 아, 평가랑 알겠습니다. 어, 이게 지금 4개월 차 몸이래. 4개월 차. 키가 안 나오는데요. 네. 키가 많이 크신 분은 아닌 것 같다. 네, 키가 좀 작아 보입니다. 키가 한 173 여정도 되시는 분 같네. 왜냐면 키가 180 이상이면 이 친구 존나 잘못된 친구고. 왜냐면 키가 180 이상이면 기본 조금 뼈다구 때문에 골격근 자체가 맞아요. 높게 나와. 40kg 이상은 넘습니다. 180대는. 너무 마른 거 아닌 이상. 어,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네. 최근에 많이 달렸네. 길게 다 달아주시네. 이건 좀 괜찮네. 4개월간의 행보, 이 아래 지금 신체 변화도 있잖아. 잘 올라왔는데 74kg에서 쭉 이렇게 올라와서 아~ 83kg가 됐네. 어, 근데 체중이 10kg... 아니, 이게 그냥 내가 볼 때 이 사람 실제로 보면은 그냥 살이 쪄 있을 거예요, 아마. 맞아. 이게 보면은 골격근 당연히 체중 오르면 올릴 수밖에 없어, 이건. 그거 아니면 뭘로 올려. 이분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한번 봐야지 좀 그분이... 안 봐도 비디오야. 안 봐도 비디오. 이런 거는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서 진짜로 이 친구는 그냥 진짜 그냥 개 돼지 새끼입니다. 말은 돼지. 식단을 뭐 해봤자 닭가슴살 하루에 한 덩이씩 세 번 먹는 친구네. 일반식에다가. 그치? 그쵸. 300g 먹고 기적을 바라는 거야. 어, 여기 또 재밌는 거 있어요. 베스트 카테고리에서. 아니, 바로... 재밌는 거 말고 도움이 되는 걸 찾자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스토어 들어와 봤거든요. 아, 이 몬스터 좀 보면은 항상 아, 지금 주제가 지금 다시 스토어로. 스토어로 가봅시다. 아, 품절인 게 계속 맨날 365일 품절인 것 같아. 제 입고가 안 돼. 근데 이게 우리. 뭐가 품절이야? 어, 얘, 제가 맨날 얘 화이트 그레이. 네가 사고 싶은 게 품절이어서 지금 불만인 거네. 근데, 아니, 제가 사고. 이제 살라고 어. 맨날 들어가서 그냥 보충제 시키면서 같이 살라고 가스프 따로 안 들어가고 그냥 여기서 이 메쉬 팬츠를 살라고 화이트 그레이를 살라고 하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근 3개월째 계속 품절이.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제 근데 또 그 공공 가면 또 있거든요. 일을 안 한다는 거지. 솔직히 이게 얘기하면 편하게 얘기해. 말씀해 주세요. 편하게? 네, 너무 가까이 계셔가지고. 아, 제가 진짜. 일단 제가 먼저 일단은 얻어걸린 회사야. 플랫폼이 잘 갖춰져 있는 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운대가 여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충제를 사는데 몇 가지 아는 사이트가 없어. 그 중에 몬스터짐이 대장이라고도 생각해. 대장들레 하나잖아. 몬스터짐이 솔직히 우리나라 보충제에서 나는 넘버원 많이 알려져 있는 대중성.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개판이고 그냥 돈을 쉽게 벌기 때문에 돈을 많이 대지 않아도 어쨌든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이건 돼. 뭐 회사 입장은 따로 있겠지. 고객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뭐 품절이나 다시 재입고에 대해서 알람을 하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되고 맞아 관리 안 되는데 문진 코치도 있고 커뮤니티도 뭐 다 맞잖아 스토어도. 근데 이게 재입고 알림은 있긴 있네요. 그거를 본인이 선택하는 건가? 그렇죠. 누르면 되는데 재입고를 안 하니까 눌러놔도 3개월째 아무것도 안 오고 있어요 지금. 어 그럼 여기 안 눌러놨어? 저는 항상 눌러놔요 형님 진짜로. 어, 눌러놓으면 연락이 와? 오기는? 갑니까 연락이? 어 연락이 온다고 하네요. 오는데 어. 그게 언제 오는지 몰라. 저 우리가 모르고 또 떠들었네. 그러니까 아 재입고 안 되잖아요, 근데 형님. 공무에 판단해, 공무에서 왜 안 사는 건데 공무에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가격 차이 커? 아니 그 얼마나 나는데 가격 차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영어를 못 하니까 그 가스프 아니, 사이트에서 못 사는 거 아닐까요? 한국인데 영어 해야 돼 내가 그럼? 아니 왜 안 사는 거야 공무에서는? 영어를 솔직히 부장님이 하나 줄 줄 알았어요 이거. 아, 그거라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하나는 보내주지 않았어. 야 아니 인플루언서 다 됐다 이제. 그럼 저 새끼 그거 다 됐어요 어? 진짜. 아니, 하나 정도는 형님 저는. 와 거지 인플루언서예요 거지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됐어? 그럼 뭐 이 커뮤니티에 대한 해결은
없는 겁니까? 아니 우리는 해결이 없다니까요. 해결이 없습니까? 뭔지 저희는 왜 없어? 해결이 왜 없어요? 아니 이거 매시 팬츠 제 입고 되면은 해결이 되는 거죠. 제 입고 3개월째 안 된다니까요. 아니 내가 맨날 기다린다니까. 아니 사준다고. 아니 여기에도 일단 이게 문서짐이 매시 팬츠가 제 입고 되면 해결하는 걸로. 그치. 해결되는 걸로. 아니 일단은 뭐 시간도 됐으니까 다 같이 밥 먹고 업무 계속 하자고요. 일단은 도시락들 싸왔어요? 네 도시락 저는 서브웨이에서 가져왔습니다. 방금 먹 또 또 먹어요? 먹었는데 형님 잘못 찍어가지고 다시 찍는 거야. 아 심하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잘못 찍어서. 아 예. 품절돼 있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뭐 잘 팔릴 것 같은 거 가습 그거를 저희가 좀 한번 추진을 해보시죠 한번. 그럼 일단 검정색으로? 아니 모든 색상 다 빨간색 빼고. 색상 두 개만 갑시다. 아니 색상 두 개만 갑시다. 자기 하고 싶은 거 아니 또? 아니 내가 볼때 딱 현실적으로 되는 것만 가져오는 게 맞습니다. 검정색이 진짜 많이 팔려. 형은 흰색이 많이 팔려. 무슨 사이즈를 가져오실 건데요? 라지부터 4X 라지까지 XS, SM 가습 입지 마. 아 오케이. 이 새끼들 입지 마. 몰땡이를 키우든지. 근데 그럼 저희는 완전히 타겟팅을 남자로만 생각을 하는 거네요. 여성을 생각하세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는 가습 여자분들. 치지 마세요. 여성 구독자 정말 없잖아요. 3% 있는데. 3%요? 네 3% 있어요. 그거 다른 게 저기 본인이 엄마 거라고 하는 거 아니 저도 2%예요.